짤만 시간 도플입니다. 예, 오늘, 자, 오늘 할 게 소울 오브 갓. 뭐, 지난 시간에 알다시피, 그 소품이요? 예. 그, 지금 홍보용 소품입니다. 어쨌든, 예, 저, 그, 이 플레이팅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뭐, 지난 시간에 뭐, 대충, 뭐, 소울 오브 갓의 시작을 또 알리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만, 아직 뭐, 게임은, 끝난 건 아닙니다. 게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예. 어차피, 이제 시작이니만큼,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몇 가지 좀 테스트를 또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또, 프레임 드랍이라든지, 그, 이후에 있는 것들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걸 다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고민도 또 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 방송하면서 제가 피드백을 또 해보니까, 너무, 예, 아이템들이 좀 너무, 우핑인 경우도 좀 많이 보여가지고, 아이고, 지금, 그, 계속 진행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가지고, 좀, 그때 영상 업로드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리도 많이 했었어요. 고리로 해가지고 하다가, 아까 전에 있었던 그 킹덤 오브 파이어 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일단은 뭐라도 좀 채워넣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오늘 보러 영상을 일단은 업로드 하기 위해, 한 개 더 업로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소울워커를 영상 실행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오늘 한번 방송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파노맵 되게 유튜브 시청 구독과 좋아요 아프리카와 대신 추천과 지켰다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다음 메인 퀘스트 진행해야지. 근데 좀 아까 좀 페이저 약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살짝 5천 이거 그 상대 방송 상태에서 좀 설명했는데 그 5,500으로 지금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5,500으로 맞춰놓은 상태이고, 물론 방송사에 4,500이거든요. 4,500 비트레이트 맞춰놓은 상태인데, 녹화에서는 5,500으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좀 만약에 프레임 드랍이 좀 심하게 그 나을 것 같다 싶으면은 뭐 알아서 제가 판단을 내린다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진행해보세요. 어쨌든 어차피 소울워크의 시작도 알렸겠다. 이제 어떻게 하나 다음 진행해야겠죠. 예. 보자고. 어떤 퀘스트일까 이번에. 보자고. 아, 어차피 우는 따라줬다, 이거. 이제 뭐, 폭격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예. 거의 레드카펫 수준이었죠, 예. 자. 그니까, 일개사원은 지금 사장한테 조인트 까인 줄 알았더니 말은 오히려, 예. 기어 오르고 있고, 자, 어떻게 할까, 이제, 주인공 죽자다, 뭐, 어빙을 예, 그렇게 얘기한다만, 예. 자. 자, 어쨌든 싸우는 거 뭐 테스트하고, 예. 자, 다음, 류가 얘기하래요. 어차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로스트아크 때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그렇게, 좀, 뭐랄까, 그렇게 하긴 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로스트아크 때문에 또 반열이 묻혀진 거예요. 그, 로스트아크 어때냐, 너무, 7년 동안 만들어졌고, 공도 많이 드렸는데, 소울워커와 비교했을 때, 로스트아크로 다, 이쪽으로, 그쪽 다 모이니까, 소울워커의 인기가 사라졌던 걸 생각하면 좀 그렇거든, 근데, 정말로 그렇군요. 어쨌든, 영웅심리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하지만, 배짜로 남길 바라고 있지만은, 배짜 용의 이야기. 벤자민 소령이 또,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거는 좀, 근데 이렇게 가면은요, 좀, 뭐랄까, 로스트아크랑 비교하면은 이쪽이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아, 그치? 상당히. 어찌되었던 거래, 일단 지켜보겠다라고, 블라블라블라 얘기하지. 자, 보자고. 일단은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오네요. 이제서 얘기 나와야지. 그렇지. 예. 자, 제2의 세력의 존재하고 판단된다. 우선은 뚫고 봐야겠죠? 예, 그 어빙의 특성상. 어빙의 성격이라고 밝게 말해. 근데 이런 류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정신이 박살나면은 이제 그런 것도 예. 그
사치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어쨌든 어, 제2부대 어, 인형부대 어, 처치하기 그리고 몇 개 좀 보조 퀘스트 같은 것도 몇 개 좀 가져가고 합시다. 여기 파란색 느낌표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어, 보조 퀘스트 얻어내는 거. 여기 여기 아니구나. 여기는 어, 히든 이벤트 의외 행운과 의외 부르기요. 구입할 생각이 없다면 만지지 말아줘요. 마을 스퀘어 쪽에 어, 태양의 거의 어, 클리어하는 것 같아요. 피터펫이라고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도 보조 퀘스트. 이런 보조 퀘스트 같은 것도 예전에 그 로스타크 할 때도 늘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니까 어. 이렇게 해서 어, 모아놔가지고 어, 경험치 빨리 올리는 그런 게 있고요. 제가 근데 로스타크 하기 전에도 그런 거는 좀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거짓말 자 뭐 어쨌든 그래요. 인형 부대 처치 쪽으로 가려면 이쪽 와요. 그리고. 아 이것도 해결했고 다음에 어, 이쪽이구나. 어, 인형 찾아야 돼. 자 보자고. 그러면 여기죠. 에 메인 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말 어, 오말 하드 반약인데 제가 그 몇 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진짜 거의 뭐 다 OP가 돼버린 상황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그 노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겠습니다. 물론 어, 제 방송 늘 항상 노잼이었습니다만 어. 늘 항상 노잼이었지만요. 자 어쨌든 진행해보자고. 제2인형부대 육안으로 식별 가능. 3년전에 어. 돌입해주세요. 대원에게 몸이 좀 뻣뻣한 것 같은데 근처에 사우나 없어? 자 깨고 어. 이를 봐. 어디 와? 오케이 어. 제가 손이 안 풀린 것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세요. 제가 어 손이 잘 안 풀려서 그런가 한동안 안 하다 보니까 어 좀 어 좀 많이 어 부족한 게 좀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보셨죠? 지금 너무 오피니까 어, 다 그냥 한 방에 다 쓰러져 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 난감하지 나도. 뭐야 이 웃긴 포즈의 인형들은 영화 소품이야? 영화 소품은 아니거든. 어. 뭔가 사람입니다. 이 인형들 어, 사람이에요. 오, 전이 예술가들인가? 아이, 현실 좀 딱 하자잉. 뭐. 조사해 주세요. 오케이, 얼마인데? 어. 또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인데 어 뭐야 구름빛을 뿜어내는 보석이 박혀있다고? 어, 어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어 이럴 때 느낌이 안 좋죠. 분위기 안 좋아진다고. 어 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는데 역시 진짜 노잼이죠 지금은. 저도 이제 어 노잼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치 모르게 어 단숨에 굳어버렸다. 어 마치 그 어 뭐랄까 그 홈페이지 최후의날에 나온 그 그런 것처럼 어 그런 느낌도 있고. 자 어쨌든 어 조커 녀석이 또 싸워야 한다 말 이렇게 보자고. 어 이거 어 나 보셨죠? 예 이렇습니다. 예. 팀으로 이관한 이후에 어 다시 봤을 때잖아. 예. 이렇게 어 데뷔지에 떼버리고 예. 그냥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거. 예. 나 히든 이벤트가 있었나? 어 이벤트 성향이 나는 거. 오케이. 나 어떻게 할 거 이렇게 해주고 어. 나 이제 확인하면 되니까
어찌되었건 지금 상황 보니까 사람들이 돌처럼 다 굳어버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마치 폼페이 최후의 날에 나오는 그런 석상처럼 그런 상황인데 보스전은 알다시피 5피로 계속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난감하죠. 예, 저도 지금 이거 방송하면서 느낀 거지만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너무 5피로 만들어가지고 스팀 이관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일단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빛을 귀엽고 나머지는 뭐 갈아내면 되고 이거는 포스트 카운터 박스. 근데 이거는 7일이라고 하지만 그냥 그냥 3일차 뭐 이런 거인데 그냥 이거는 빨리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빨리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뭐 피카리스 휴브리스. 아 이거는 뭐야 이거 레전드 건조이야? 레벨 70 세다. 레벨 76이 깊게까지 어떻게 올려 근데? 아 이거는 좀 그러겠네요. 강화지어 패키지 그렇다고 치자고 어쨌건 일단 정리를 좀 하고 하시죠. 창고도 좀 들려야 하고 하기 전에 창고를 먼저 들여놓고 일단 해야죠. 그래서 창고가 어디 있다 이걸로 입고 싶으라고 고성룡 표시 그러고 창고 같은 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좀 있어요. 분명히 제가 기억하면 창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는 거 없다라고 봐야 하나? 모르겠다고요. 우선은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하고 해야지. 아 자산관리인 이거 맞아. 자산관리가 필요하신가요? 여기 이용하는 거 정리해가지고 요거 일단 입고시키고 그리고 재료 같은 것도 웬만하면 다 입고 시킵시다. 예, 이게 하나니까 나중에 써먹으면 되니까. 이건 뭐야? 아 부활장 친구네. 공란을 보는 이거는 포도 넣어놨어. 그리고 강화재료 이것도 강화재료구나. 그리고 기어 익스텐션 가구 제작 재료도 뭐 일단 넣어주고 이거 뭐지? 아 이거 가구 제작 재료 제작 재료 그리고 분해 아이템도 있구나. 그래 그 외에는 뭐 별거 없어 보이긴 하겠다. 이거 정리 좀 해야 돼. 한동안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서 오십시오. 그다음에 분해할 거를 좀 분해해야지. 아 맞다 이거는 그거야죠. 또 옮기는 거지. 이렇게 해서 자산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일단 이걸 입고 아 은행 입고 부가 아이템이구나. 아 그래서 안 된다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네요.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할까? 이것도 고민을 해야 돼. 어쨌든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되었건 간에 여기도 빨리 해주고 자 밀랍이냐 과연 산 넘어 산이지 그치? 우유 파장이라 아무래도 피레팀 역할한 거지 그 오케이 자 과연 결론은 무엇일까? 그걸 모르겠다고요. 결론은 원인은 무엇일까? 암호문이라
어떤 고유파장은 템프테이션 스톤. 템프테이션 스톤이라. 신체한테 정지시켜 끝내 목숨을 끊어버린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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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야, 이거 무섭네. 마치 그, 다크에드에 나오는 패럴라이저, 패럴라이저 비슷한 그런 건데. 아하. 패럴라이저 어떤 거냐면, 그 제가 다크에드 해봐서 하는데, 뱀파이어의 그, 고유 기술 줄 알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거 좀 트라우마거든요. 약간 있다. 그거 석바 걸리면요. 우선 한 20, 30초 동안에 지금 못 움직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슬레이어들 다, 학살하게 했던, 그런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그, 패럴라이저 걸리, 그, 뱀파이어 유저한테 걸렸다가, 항상 하고 싶지 않아. 자, 뭐, 어찌되었던 거래, 자, 어찌되었던 거래, 게다가 또 무생물이었던 애들 생물로 만들어버리든, 마치, 생명을 뽑아내서, 인간이 있던 거를, 인간이었던 사람을 구도, 그, 석화로 만들게 해가지고는 영혼을 뽑아내더니면 그 무생물에게 부여한다. 마치 그, 이런 말이 떠오려. Your soul is mine. 샤이스의 대사죠. 모탈 컴뱃에. 어찌됐든 간에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만 결과를 얘기해줘야겠네. 자, 아, 이상분들이 변방 출신이구나. 아니, 여기 모르는 것들 많고. 자, 인형이 되어버린다 그래. 증상이 나오네요. 몸이 찌뿌둥하다던가 팔자의 구두 같은 증상을 살살 말았다. 어찌됐건 템테이션 스톤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아듣긴 했네. 어쨌든 초기 증상이 그렇다 이거지. 마치 이거 요즘 시국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니까. 어찌되었던 이거를 이제 보고해줘야겠지. 마치 이거 왔다갔다 보고하냐 이러면요 진짜 옛날에 있었던 로스트아크처럼 이게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좀 경험을 받아 하는데 진짜 짜증나거든요. 네. 어찌되었던 거래. 인형마을이 되기 전에 해결해야겠지. 송신기를 일단은 파괴하니까 송신기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고. 송신타고 이런거 있지. 그런거죠. 어쨌든 유하고 같이 행동하라 이건데. 알았어. 그러면은 No transmitter. 자, 하드는 오케이. 그거 치고 이렇게 출발해보자고. 그리드 타워라 나왔다고 하지만 그리드 타워 중에 이게 타워 맞아? 이미지가 좀 그러게 한데. 무슨 뭐 스타크래프트에서 미네랄과 비슷한 느낌? 그런 것도 느낌도 들긴 해. 정말 그런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하면서, 재미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포커샷 같은 게 한쪽에서만 가능하죠? 제가 몇 번 해봐서 알아요. 오, 그래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부터 사냥하자고. 여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요. 이거가 공중에 대고 역시나 점점 지금 오피아가 되어있다 보니까 얘는 아무렇지 않아 라는 느낌이 붙이고. 자, 그리고 그 스킬 연기는 내가 여러 번 오우 그 사전을 그냥 모두 레이저 줄 알았어.
전투 레이저도 안 나와. 컴퓨터상 나와. 빨리 열어. 자, 근데 이제 보스전 만나야죠? 예. 에프리어 퍼펙, 우. 좀 느낌이 안 좋구만. 이제 출발을 잡고, 어. 자, 가자. 자, 끝났죠? 예. 내가 멋있게 그냥, 어, 액션이라도 부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 이게 바로 끝나버렸어. 예. 아, 역시, 어. 아시죠? 예. 너무 OP로 만들었어, 지금. 아이템 자체가 너무 OP로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던파였으면은, 오버킬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그, 경험치, 먹을 때 좀 제약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예. 제가, 그, 저도 던파를 해봐서 알거든요. 물론 모바일 던파 말고 PC 던파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PC 던파를 했었을 때도, 예. 이런, 그, 자기보다 이제 높은 계열의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은, 레벨 10대 던져있어요. 근데 자신은 레벨이 한 20일 30대인데, 근데 거기 가면은 오버킬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경험치를 너무 안 준다라든지, 퀘스트에 또 영향을 준다, 준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겪어봐서 아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버플 퍼펙. 오우. 스마보 스테이크만 이거도. 어찌됐건 팀이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 끝났죠? 네. 어찌됐던 거네, 어. 웃기야. 웃기는, 어. 빡치시 된 거니, 어쩔 수 없어. 아이, 좀 더, 어. 좀 더, 어. 몰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 무스타크처럼.